자, 다음은 위험 예지 훈련, 문제 해결 뭐 퍼라운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아요. 자, 직장이나 어떤 작업에 대한 상황 속에서 위험 요인을 직장 소집단에서 이제 토의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예지 능력을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을 습관화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떤 작업 시간 전, 작업 시간 후 혹은 또 별도의 시간을 만들어서 이렇게 팀이 모여서 이제 하는 거죠. 자, 이거는 원칙이 있다는 거죠. 원칙. 4라운드, 문제 해결의 4단계. 자, 우선 첫 번째 단계는 상황에 대한 걸그 재현해줘요. 상황. 상황을 이제 만들어줘. 그거를 뭐 비디오로 보든, 뭐로 보든, 아니면 실제 공정에서 하든. 첫 번째, 사실을 파악해라. 현상 파악. 자, 어떠한 위험이 있냐, 없냐. 즉, 팀원이 모여서 상황을 보여주고, 첫 번째, 위험하냐, 안 하냐, 이거 먼저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재된 위험 요인을 발견함과 동시에 그 요인을 일으키는 현상을 상정하는 거예요. 아, 이거 위험해. 그 정도까지. 위험하냐, 안 하냐, 그 정도까지. 자, 그게 정리가 됐어요. 그럼 그 다음 단계. 원인을 찾는 거죠. 본질을 추구해. 자, 위험하다 했지. 그러면 위험하다고 한 이유가 뭐야? 어떤 걸 갖고 위험하다 본 거야? 그래서 포인트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위험한데 딱한 가지가 위험할 경우도 있고 몇 가지가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표시를 하는데 어떠한 강약을 표시한다는 강약을 어떤 그런 룰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강약을 표시하는 거를 이제 마킹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위험을 파악을 해서 어떠한 경중에 대한 표시를 해요. 자, 예를 들어서 뭐 땡그라미 땡땡 돼 있는 게 이건 되게 심도가 있고 하나는 좀 약하다. 자, 이런 룰을 했다. 자, 세 번째 라운드 가면 자, 위험하다 했고요. 위험에 대한 게 어떤 건지도 포인트 지적했어. 그것도 경중까지 포인트 했어. 자, 그럼 어떻게 해요? 자,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자, 그걸 당신이 위험하다 했고, 어떠한 위험 포인트가 있다 했는데, 그럼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 개선 대책. 즉, 개선 대책도 요 땡땡이 두 개를 표시한 그 부분으로 구체화되어 있는 걸 갖다가 대책을 수립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바로 팀원. 그 모여있는 팀원에 대한 얘기를 해요. 자, 마지막으로 4라운드는 뭐냐면, 자, 목표를 선정해. 자, 몇몇이서 위험하다 했고, 이런 포인트가 있고, 대책을 했는데, 자, 우리 팀은 이렇게 가자. 자, 대책 중에 중점으로 실시해야 될 항목을 이렇게 당구장 표시를 해서, 그거를 팀의 행동 목표로 일단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팀이 가는 거죠, 팀이. 자, 여태까지는 팀 원에 대한 걸 받고 있다가, 이제는, 자, 우리는 이렇게 한다. 우리 팀은 이거 한다. 해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바로 4라운드입니다, 4라운드.